필리핀 선교지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필리핀의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윤열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기독학교 연맹이 주관한 쉐마교육 세미나가 필리핀 까비떼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주 강사를 맡은 과천약수교회 설동조 목사는 필리핀 교회와 학교에도 쉐마교육 시스템을 적용해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길 당부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이 이 필리핀 땅에 떨어진다고 하면 10년, 20년 후에는 이 필리핀 교회가 변하고 또 필리핀 땅이 변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간 진행된 세미나엔 60여 명의 한인 선교사가 참여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필리핀에서 학교를 운영하거나 교회를 통해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교사들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쉐마 교육이 선교지에서 온전히 쓰임받길 바랐습니다. 이번 쉐마 교육을 통해서 이런 생각에 대한 재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적용과 접목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이제 우리에게 배워오는 세대들에게 참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세마의 교육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는 이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설동조 목사는 쉐마 교육의 활용 방안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선교사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쉐마 교육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기도하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아무리 바쁘더라 하더라도 하고 싶다 할지라도 빨리 시작하지 말고 기도로 3개월 정도는 준비하고 시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공적인 그런 쉐마 교육이 되어질 것을 믿어 바라마지 않습니다. 선교지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올바로 세워지는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까비떼에서 CTS 뉴스 윤여열입니다.